에어컨이 이게 최선이지? 에어컨이지. 아이, 에어컨 풀이야, 풀. 아이, 에어컨 풀이야, 풀. 아이, 누나가 자기 오기 전부터 에어컨 틀어놓으라고. 어? 난 선풍기 혹시 몰라 선풍기도 갖고 가자. 아, 선풍기가 있어? 여기 선풍기가 준비돼 있어. 아니, 에어컨을 에어컨 틀라고 뭐라고 한 줄 알아? 어? 오싹하고 뭐라고 오싹하고 청량하게 오싹하고 청량하게 에어컨 뭔가 추울 정도로 틀어야지 그게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딱 파워 냉방인데 누나가 오싹하게 틀어놓으라 그래가지고 파워 냉방인데 21도야 지금 더 떨어져야 돼 더 떨어져야 돼, 더 떨어져야 돼. 아니 근데 왜 왔는데 지금? 왜 와서 지금 보다 누나가 화가 나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왜, 왜. 아니 너 너무 음식을 너무 안 먹기도 안 먹는데 선식을 너무 하더라고. 맞아요. 난 그래. 진짜 못 먹어 음식을. 아니 어머님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아니 어머님 사실 진짜 잘하시다. 아이고. 편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어 그래요?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으면요, 아예 이렇게 훌떡 보지도 않아요. 안 먹는다 그래 무조건.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얘가 먹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라도 먹여야 되니까. 내가 그 해산물이랑 채소 그건 안 좋아해. 너 해산물 안 좋아하더라? 아우 나 멍게, 해삼, 개불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뭐 왜 먹는 거야? 너무 쓰잖아. 그러면 멍게 비빔밥도 안 먹어봤어? 어? 안 좋아해. 써. 쓰다고? 근데 육회 비빔밥을 먹고 참기름을 한 2리터 넣어봤어? 참기름을 한 2리터 넣어봤어? 거기다? 그럼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접목을 시키면 나도 먹게 되더라고. 그러면 너 멍게 기름국밥 아니야? 어. 그치, 참기름국밥인데. 아니 근데 나는 나한테 막 사람들이 편식한다고 뭐라 하잖아. 엄마도 그랬어 근데. 내가 원체 안 먹으니까 엄마가 맨날 나한테 뭐 편식한다 뭐라고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엄마 때문이야 그거. 왜? 엄마 때문이야 그거. 왜? 내가 늦둥이에 원체 작게 태어났어. 내가 태어날 때 2.4kg인가 8kg인가 태어났단 말이야. 너무 안 먹으니까 엄마가 얘가 먹는 것만 주는 거야. 어.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다른 애들 엄마는 이거 먹어 시금치 먹어 이러잖아.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먹어. 고기만 먹으면 엄마가 고기만 주는 거야. 그러다 얘가 치킨을 먹어. 그러면 엄마가 매 끼니 치킨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먹기 싫은 건 안 먹고 살았지. 그래도 약간 건강을 위해서나 내가 알맞아. 누나는 편식을 좀 하는 편이고. 나는 조금 해. 누나는? 나는 좀 좋아하는 게 이 쌈이나 그다음에 쌈도 해초류 엄청 달라. 다 똑같지 않구나. 그럼 뭐 다 똑같은 줄 알았어 우리는. 아니 근데 좀 다른 유형이야 보면. 땡이들도 다 달라. 맞아. 한식파, 양식파, 간식파. 계열이 좀 다르구나. 어, 좀 더 이쪽이 건강하네 그러면. 국주는 약간 뚱보 중에서 약간 웰빙 뚱보야. 약간 웰빙 뚱보야. 아 약간 비건. 약간 이제 난 뚱뚱이고 얘는 웰뚱이고. 웰뚱. 웰뚱 뚱뚱이. 별명이 몇 개냐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은 오늘 온 게 나의 그 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거야? 왜냐면 그 현영이랑 했을 때도 그러니까 너가 좀 작아 보이더라. 왜냐면 걔도 되게 날씬하고 작은 애인데 너가 있는데 약간 뭔가 지켜줄 것 같은 느낌. 오늘도 봐봐라. 내가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 오늘. 내가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 오늘. 오늘 장난 아니야. 살면서 오늘 제일 그러니까, 작아 보일 그러니까 때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너도 음식을 먹고자 하면 먹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음식을 먹고자 하면 먹게 된다니까. 나는 일단 좀 너가 맛있게 먹고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고 국주는? 너가 안 먹는 것들 중에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거든. 너가 안 먹는 것들 중에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거든. 그냥 약간 좀 이제 거부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음식을 좀 만들어서 누나 요리 잘해. 기다려봐. 그럼 내가 우선 좀 해줄게. 우리가 가서 누나가 스타트야? 근데 국주는 진짜 음식을 잘해. 맞아요. 우선 나 지금 첫 끼야. 그래서 나는 첫 끼는 너무 많이 못 먹는데? 나 당근 못 먹거든. 난 당근을 왜 먹는지를 모르겠어 진짜. 난 저거 그냥도 먹어. 난 당근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거의 넘버원이야. 진짜? 아니 왜 토끼가 먹는 걸 우리가 먹냐고. 그치. 야 누나는 봐봐라 이거 그냥 먹어. 왜? 달달하니까?
아 진짜 맛있다고? 어, 난 저런 거 무랑 당근 생으로 먹는 거 보면은 왜 저런가 싶은데. 와,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예쁘다. 이거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처럼 빼는 거야? 면처럼. 어, 당근을? 어, 이러면은 맛이 안 느껴. 그래도 당근은 느껴질 것 같아, 맛이. 근데 진짜 딱 내가 TV에서 본 건강한 음식들이 여기 다 있어. 네, 진짜 맛없는 음식. 근데 국주가 진짜 잘게 썬다, 채소를. 아 근데 누나 이거 식감 잡힐 것 같은데? 저 양배추에 식감이 싫어. 아 근데 누나 어? 여기서 보니까 진짜 뭐 놀리는 그런 거 아니야? 어, 놀려도 돼. 맛집 냄새가 너무 난다. 이거 뒤에 분열이 맛집 냄새가 너무 난다. 이거 뒤에 분열이 그냥 맛집이야. 그냥 이러고 있어. 걸어가다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아. 맛있다 뭐야? 아니, 들어서 들어서 잘 있어. 잘 있어. 약간 양대산맥 구토하는 가게. 잘 있어. 대박이다. 차려봐. 와. 차려봐. 우리는 못 차렸다. 와 뒷모습이 그냥 들어가고 싶네. 딘딘 어머님도 못한. 아 어?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 진짜. 채소 먹기. 이게 향이 있으면 먹기가 싫어진다니까 진짜. 그렇지. 근데 그 향을 내가 나지 않게. 해줄게. 네. 오! 올리브 오일이야? 응, 올리브 오일 했어 그냥. 어. 응. 근데 나는 지금 되게 좀 불안한 게. 왜? 일단 다 보이니까. 다 채소밖에 없어. 지금 뭘 먹으라는 거야? 국주가 또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위에 돈가스 같은 거 올려줘. 그래, 이거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국주가 먹는 거를 난 못 먹었던 걸 먹게 된 게 되게 많아. 뭐가 있지? 어?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비둘기 나오면 아! 비둘기 나오면 아! 아, 아 그치 이거는 약간 익숙한 맛이잖아 라면 그래, 스프는 그래. 야 국주 진짜 어 라면 냄새 너무 좋다. 어, 야, 우선, 야 우선 근처 와서 냄새 맡아봐봐. 전혀 뭐 봐봐. 진짜 나도 봐봐. 싫어하는데 라면 냄새가 나 나지? 괜찮지? 아우 나는데 아직?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나긴 나는데. 아 파프리카 향 나는데? 더 해볼게. 아 정말. 어 냄새 좋다 진짜. 어 저 누가 봐도 그냥 채소인데? 치킨버거 어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있어 내가 할게. 아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가 이게 밥하고 있는데 치킨버거 어때? 이러면 아이고 참 아, 고생하셨어 수고했어요. 아, 네. 나 에어컨 앞에 좀 서있어. 어, 나 너무 좋아. 이거는 눈으로 한번 또 먹어야 되니까 이걸 내가 비벼줄게. 어. 응. 어 이게 뭐야?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먹고 쫄면이야. 쫄면 좀 먹잖아.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근데 이렇게 비비는 거 보면 먹고 싶지 않아? 와. 누나 냉정한 평가를 원해? 아니면은 너가 아 이 정도면은 채소를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맛이면. 요거는 이제 가는 길에 차에서 이렇게 냄새 맡아. 개새김질 조금 하면서. 국주 차에 많아 저거 디퓨저. 잡채 많이 떨어져 있어. 이거 잡채 맛도 있고 디퓨저가 많더라고 차에. 김밥 은박지 버리는 거 제일 좋아. 참기름 냄새가 계속 올라와. 이거 떨어져. 기분에 따라서 쓰는 거. 한번 먹어봐봐 진짜. 내가 먼저 먹어? 어 그래서 콩나물, 채소, 면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겨봐. 당근도. 아니 먹어봐 딘딘 진짜. 해봐. 해보기는 해봐봐. 너가 이거 먹고 갑자기 어? 이건 또 먹을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국주는 간도 안 돼. 믿는 거야 자기.
넘어갔지? 와. 왜, 왜, 왜? 오, 전화? 신기하다. 어, 진짜? 진짜? 오, 전화? 신기하다. 어, 진짜? 진짜? 이 정도면 누나, 진짜로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나 알지. 오. 오. 그래. 그럼 이게 성공한 거라니까. 그럼 오. 진짜? 신기하다. 어, 진짜? 진짜? 진짜로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나 알지. 나 진짜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바로 얘기하고. 누나, 이거 진짜. 아니. 아빠 라면 스프는 최대한 하는 것 같아. 채소에 그 약간 라면 스프 맛이 나는데 이게 뭐냐? 어, 괜찮네. 아, 아니면 진짜 그냥 쫄깃한 맛이야. 소라면만 빼고 먹어. 어, 괜찮아. 아유, 이렇게 보면 그냥 다 먹고 싶어요. 어. 저렇게 먹으면 편식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뭐 주변에서 어 막 권하고 많이 먹고 하나 다시 있어. 아 근데 진짜 이 파프리카랑 이 양배추랑 당근 이 맛이 아예 안 난다. 아니 아까 라면 스프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채소에 그거만 아니면 진짜 그냥 쫄면 먹는 느낌이야. 콩나물만 빼고 먹어. 그거 더 있어. 나는 그거 한 입 먹고 먹어봐 우선.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지금 먹자. 나쁘지 않다는 거니까. 아 진짜 밥맛 떨어지게 먹네 혹시. 왜? 아니. 허리가 아. 우선 허리가 나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어야 돼. 야 이것도 먹으면서 봐봐. 흥나야 돼. 맛있어 보이잖아. 맛있어 보이잖아. 일부러 더 먹어. 누나 괜히 누나 괜히. 이걸 지금 몇 번을 쪼개먹는 거야 지금. 나 이거 난 이 정도 먹으면 사실 괜찮은데. 대충 이 정도면 나는 식사량이 여기서 한두 입만 더 먹으면 되는데. 응? 이제 끊겨. 맛 없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너 거고 너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맛만 본 거고 내 건 저기 아직 접시 검은 접시 하나 더 있어. 아 그래? 응. 아 그래? 응. 그럼 너 거. 채소는 좀 먹었어. 이거 봐봐 진짜, 생긴 거 봐. 나 진짜 저거 못 먹어. 파스타야. 뭐죠? 요 안에 딱 맛있는 양념이 다 들어가 있다. 저게 뭔데? 어? 뺐네? 파스타. 뺐네면 뺐네요. 어? 아 진짜 저런 게 있어? 이게 다 꼬들꼬들해. 아, 맛있어. 딘딘아 매운 건 잘 먹어? 어. 매운 거 못 먹어. 못 먹어? 아니 근데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어. 맨날. 마늘 먹을 줄 알아? 어, 나 마늘. 숟가락에 마늘 하나. 옳지, 누나 따라해봐요. 그다음에. 펜네 하나 이렇게 올리고서 요대로 맛있어 없어? 어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 꼬들꼬들하지. 아, 진짜? 그래 꼬들꼬들하지. 아 괜찮지 않아? 이게 뭐야? 맛있어 없어? 개불. 어 진짜? 맛있지? 어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 어 진짜요? 누나가 말한 꼬들꼬들의 식감이 뭔지 알겠어. 그래 이거라니까. 어. 개불은 향, 맛 이런 게 아니라 이 식감으로 먹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야 지금 반 넘어왔다. 반 넘어왔어. 네. 근데? 그니까 이거야. 먹으라면 먹어. 아, 그치. 내가 또 먹을 것 같진 않은 거지. 어, 아. 그건 또 방법이 있어. 그건 또 방법이 있어. 오은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못 먹는 거, 먹기 싫은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야. 그럼 먹는다는 거야.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술. 술이지. 내가 이거 한 입 먹자마자 아, 술 땡기네. 그래. 그러면 이게 성공한 거라니까. 그러면은
술 한번 먹고 안주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술 갖고 올까? 너가 생각했던 그 술을 갖고 와. 여기서 어울리는 술이 뭐야? 나는 이건 맥주랑 먹어야 될까? 좋아 좋아 좋아. 이건 와인이랑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와인이랑 소주도 끝이야. 혹시 우리가 와인 많이 마실까 봐. 아 잠깐만. 아 샴페인이랑 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해산물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너무 맛있잖아. 아 근데 이게 확실히 그래. 내가 좀 좋아하는 거랑 그래. 먹으니까 이러면 생각날 것 같긴 그럼. 해. 그럼.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 이런 걸 먹으면 지금 이거 엄마가 보면 깜짝 놀라. 대부를 내가 집었어 내 손으로. 그래. 그래 몇 좀 한 네 번 집었고 있는 거야. 누구 문제야 이게? 내 문제야? 엄마 문제야. 아 엄마. 아빠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아, 이런 시도를 엄마 하지 않았어. 아 엄마가 개부를 안 볶아줬다. 보양식 챙겨 먹듯이 남자한테 여자한테 좋은 것들을 조금씩 좀 섭취해주는 것도 좋은데 개부리. 개부리? 개부리? 아 개부리. 좋은 거야. 이게 어쨌든 남자한테 좋다는 거야? 그치. 이게 효능이 있다. 오 얘 이거 드는 것 봐. 와. 오. 받쳐줘야 돼. 기분 너무 좋다. 대박이다. 아, 그 안주 준비해놓고 먹고 먹는 거야? 이거 먹으면 종국이 잡으러 가나? 야, 누나들이 도와줄게! 맛있어! 자세부터가 맛있어! 자세부터가 남자로 변하네. 야, 들라고! 야 그러면 아니 근데 보니까 음식보다 술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아유 워낙 다들 좋아하죠. 다들 좋아하죠.